오늘 이제 골목 식당에 오셨으니까 네. 음식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 예. 닭고기는 좀 많이 드시는 편이죠? 좋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저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죠. 닭가슴살. 닭가슴살. 네. 예. 닭가슴살 매번 먹으면 좀 질릴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 뭐 본인들만의 이렇게 좀 그 맛있게 먹는 그런 비법도 좀 있습니까?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닭가슴살 네. 이제 먹을 일이 많은데 이제 매번 같이 똑같이 먹으니까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랑 팽이버섯이랑 스리라차 소스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약간 먹기도 하고 드시나요? 네 그러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원영 씨는 닭가슴살 어떻게 해?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뭔가 숙소 냉동고를 보면 되게 요즘에는 닭가슴살 맛별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제품도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파. 전자레인지파 그냥 돌려서. 네. 네. 저는 많이 먹는데 닭가슴살만 먹으면 배가 안 차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밥이랑 같이. 양념된 닭가슴살이랑 네. 밥이랑 곤약밥이랑 해가지고 볶아 먹으면 볶음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볶음밥으로 해서. 오늘 가셔야 되는 집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예.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볶음밥이랑 닭요리가 같이 나왔었는데 우리 백태분님이 볶음밥을 조금 달리 좀 이렇게 좀 바꿔주셨고 신 메뉴로 마라 치킨 라이스. 요즘 마라가 또 핫하잖아요. 예. 대표님이 지금 방금 전에 평가를 해주시고 왔는데 대표님은 그 마라 치킨 라이스가 기존의 그 닭고기 요리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하실 정도니까 세 분이 드셔보시고 마라 괜찮겠어요? 마라 너무 좋아요. 마라 저희 너무 좋아요. 리즈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야 우리 저 세록 씨는 마라 잘 못 드셨는데 그죠?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았어. 저는 한 번밖에 마라탕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라 제가 한번 먹어보고 보통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인지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영 씨가 먹을 줄 알면 일반 보통 사람들도 다 잘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예.